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팀장님이 이렇게 산출하신 자료가 여러 언론에서 인용이 되더라고요. 많이 바쁘셨죠. 출연도 네. 많이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세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니까 주택 유형별로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율 적용하는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적으로 69%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69%인 평균 현실화율을 최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90%까지 재고, 그러니까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15년,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에 걸쳐서 90%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는 약 3%포인트씩 평균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제시된 목표입니다. 예. 다만 이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금액대,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이게 이제 90%까지 이르는 각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0%까지 이르는 현실화율이 5년 이제 짧게 적용돼 있어서 5년이면 이제 90%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가의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저가의 경우에 최고 10년 뒤쯤에 이제 2030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90%까지 오르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도 단독주택의 금액 크기에 따라서 짧게는 10년, 그러니까 7년, 10년, 15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기별로 오르게 됩니다.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각종 세금, 재산세 또 종부세 세금도 되고 공과금, 건보료라든지 이런 게 모든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기사에 보니까 한 60가지 행정 목적으로 쓰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60%대 70% 수준에서 90%를 올리다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법상 60여 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90%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좀 크고요. 우선 공시가격의 개념을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세라고 하는 거는 매 시기별로 계속 바뀌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고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에 이거를 평가해서 공시를 해서 그러니까 그해 1월 1일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 재산세 등을 매기기 위한 공시가격은 이 금액입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세하고 당연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괴리가 어느 정도 있어 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재산세, 종부세, 즉 다시 얘기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보유세라고 하는 재산세나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축을 하는 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분담금의 기준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초연금하고 이제 건강보험료 이 두 가지의 가장 기준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때 역시 시세로 기준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의 대상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우에는 이 재산 금액이 커지면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존의 소득과는 약간 무관하게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억 이상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년 만에 90%를 올린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도 보유세 부담이 적지는 않은데
5년 만에 올리다 보면은 그 보유세 부담이 1주택자라도 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로 올라갑니까? 네, 실제로 그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좀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제한이 되는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고가주택은 시세로는 한 15억 정도 될 거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낮추면 한 이제 12억 정도. 네. 정확하게는 이제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상도 되게 그렇죠. 되는데 네. 네.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아닌 어쨌든 1주택자라면 그 이하 더 싼 집보다는 세부담 상한이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150%로 되어 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순간 보유세 전체의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에 1.5배가 네. 되는데요. 네. 그럼 결국은 뭐 재산세처럼 이제 30%, 10% 수준은 아니지만 50%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연도만 생각하면 우선 150%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면 올해 100만 원 냈다. 그럼 내년에 150만 원으로 제한되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까지 5년간 이게 공시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세부담 상한이 매년 150% 걸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1.5에 승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25년이면 무진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5에 그러니까 복리처럼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복리처럼. 1.5에 네. 5 승수를 하게 되면 최대 이론적으로는 올해 냈던 것보다 5년 뒤에는 7.6배까지 오르는 상황도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7배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제 강남권을 비롯해서 서울에서는 올해도 작년부터 이제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쪽에서는 이미 그 현실화율을 좀 높여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미 이제 그 추가 부담은 좀 많지 않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미 한 80% 됐으니까 90% 해야 많이 그 급간이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고가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게 될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이미 현실화율을 한 수년에 걸쳐서 좀 빨리 올려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 지금 뭐 70%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 평균적으로는 좀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까지 남아있는 폭이 한 12% 정도 남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죠. 대신에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 정도밖에는 안 오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전년도에 일정 비율만큼으로 제한이 되는 건데 예. 이미 78%, 75%까지 올라져 있는 걸 감안하면 기준점을 높여놔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부세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승수로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뭐 딱히 낮다, 앞으로가 좀 더 낮다라고 하기는 조금 네. 보기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좀 어느 정도 그 가격대별로 그 오르게 되는지 그걸 뭐 시뮬레이션 하는 게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그 주택의 규모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 딱 중간 가격 그러니까 서울시 중위 가격이 한 지금 이제 10억 초반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정도 되는 표준적인 아파트 금액적으로 표준으로 을 삼을 수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봐서 예. 가령 예를 들면 독산동에 있는 그 최근 신축 아파트 중에 롯데캐슬이라는 예. 아파트가 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세관에서 30평대 아파트라고 예. 부르면 정도 되는 네, 84제곱미터 예.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 한 10억 정도 중반 정도 하고요. 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억 6,5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놓고 보면 평균치보다 조금 더 낮은 예. 수준이기는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예. 얘가 올해 이제 보유세를 한 100만 원 정도 예. 네, 냈으니까 보유세는 이제 1년에 두 번 내거든요. 예. 7월 달에 50만 원, 9월 달에 5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셨을 건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서 내년에는 130만 원이 예. 되고요. 그러니까 30%가 오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22년에는 170만 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중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2027년이 되는데요. 네. 현실화의 90%를 가정하면 2027년에는 약 41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냈던 100만 원 대비해서는 4배 만에 4배 정도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4배입니까? 아니면 집값이 올라간 걸 네. 감안한 4배입니까? 이 중간 가격 아파트는 이제 실제로는 이보다 최근 상승률로는 좀 더 높았습니다만 제가 네. 가정을 할 때에는 매년 연간 2% 정도씩 시세는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2%만 오르는 걸 해가지고 네. 실제로는 이 상승률이 이보다 좀 더 높을 경우에는 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 상승률이라는 게 꾸준하게 계속되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이거보다 좀 더 낮다면 조금 더 낮아지기는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올해는 저 종부세가 포함되지 않은 재산세만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중간부터는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 기준으로 9억을 넘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예. 네, 종부세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위권 아파트고 네. 그다음에 좀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그
표현상 네. 수치를 보고 놀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어쨌든 계산상 보면 시세 한 15억 원을 초과하는 네. 아파트의 경우에 올해 보유세가 한 9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부담 자체는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높은 편이었었고요. 네. 이제 90%로 현실화되는 2025년에는 예. 이게 이제 3,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90%까지 가는 시기도 중가에 비해서 2년 정도 더 빠른 시기인 걸 감안하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데요. 네. 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만약에 1주택이면서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고령자 공제나 아니면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것들이 적용될 경우에는 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 기준은 얼마 정도? 60세 이상부터 매 5년마다 예. 세액 공제를 종부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를 뭐 예. 20% 30%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네.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같은 경우도 몇 년? 마찬가지로 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20% 40% 50%씩 늘려주게 되고요. 예. 이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웬만큼 고령이시면서 지금 갖고 계시는 집을 장기로 꽤 오랫동안 장기로 보유했다면 종부세만큼은 상당 부분 80%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이 역산을 해보게 되면 사실 웬만큼 높은 고령이면서 또 장기로 그 집 이사가지 않고 그 집에서 예. 쭉 사는 경우에만 예.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서 뭐 역시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이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가 20억 넘어간다 하면은 네. 뭐 지금도 이제 연간 1,000만 원 이상 정도 내고 계시는 보유세 낼 텐데 네. 한 5년 뒤 되면 그게 어느 정도로 높아집니까? 뭐 적어도 한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수로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또 네. 고가주택일수록 뭐 최근 몇 년간을 놓고 보면 상승률도 더 시세 상승률도 더 높았던 걸 고려하면 적어도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정도까지도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예. 네, 물론 그 전체적인 주택의 수를 네. 고려하면 서울 전체에서도 그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 자체는 강남권과 일부를 제외하고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네. 당사자가 되시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주택자는 좀 살펴봤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담이 엄청나겠습니다. 세가 네. 세율죠. 세율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로는 이제 저도 최근에 1주택을 말고 이제 다주택의 경우에는 이전에 한 계산을 해본 사례는 있었으나 현실화까지 반영한 사례는 해본 적이 없었고 이번 기회에 이제 처음 해봤는데요. 예.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뭐 1주택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령 이제 지나치게 좀 높은 걸 하면 보편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서울에 웬만큼 고가인 아파트 한 채하고 네. 그다음에 광역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 그러니까 이제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은 시세 한 4억 5천 정도 된 남짓대는 이런 단지를 기준 두 개를 갖고 계시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요. 예. 이때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연평균 한 3천만 원 정도씩 네. 네,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두 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서울 두 채라든지 서울 수도권의 두 채 이렇게 15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두 채로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뭐 이제 현실화율이 이제 25년이 90%가 되는데요. 한 80% 정도 이르는 2024년부터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연간 두 채에 대한 보유세를 1억 정도씩 매년 내면 된다라는 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1억이면 웬만하면 그러면 그렇죠. 한 5년 네. 세금 내면은 5억 정도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작은 집은 사라지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뒤에 그 매물에 대한 추이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지방을 위주로 먼저 좀 조금씩 매물들이 약간 나오고 있는 것들은 예. 이렇게 서울과 지방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네. 지방에 있는 거 하나만 매각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예. 보유세는 거꾸로 다시 1주택자로 1.5%에 150%의 범위 내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다른 지역에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요. 네.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이제 재산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구청에서 여기에 집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을 해서 재산세 부과 자체를 예. 주택으로 매기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뭐 주택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쓰는지 좀 애매한 경우들은 그 업무용 부동산, 그래서 그 상업용 부동산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재산세가 뭘로 부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집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게 이제
공동주택, 즉 아파트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제가 네. 알기로는 53% 뭐 대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어찌됐건 같이 90%를 올라가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90%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네. 50%에서 90% 올라가니까 네. 단독주택이 오히려 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어떤 부담이 더 커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평균 현실화율이 52.4% 그러니까 네. 이제 9억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금액대별로 봤을 때는 네. 현실화율이 그중에서도 조금 더 낮은 편이었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목표치 자체를 조금 더 낮춰서 그러니까 이제 55% 네. 그러니까 이제 21년, 22년, 23년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얘는 현실화율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 상대적으로 더 낮았었기 때문에 아. 똑같이 목표로 가기는 하지만 예. 3년 동안에는 이걸 조정하는 기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연간 퍼센트지로 보면 한 1% 남짓 현실화율을 그걸 목표치로 좀 그러니까 다른 고가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균 3%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한 1% 정도에서 1.5% 정도까지 현실화 되는 거를 좀 제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시세가 9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평균화, 균형화하는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시세가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에는 네. 이 제어가 좀 덜 받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부담이 늘어나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는 더 심리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네.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을에서 뭐 비슷한 뭐 면적도 있겠지만은 네. 거기에 내부에 뭐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마당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변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네. 그 가격을 공시 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형태, 똑같은 구조의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성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비해서도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도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드물고 네. 바로 옆에 그렇죠. 물건이 거래가 됐다, 실제로 시세로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로의 면에 있다 하더라도 두 면의 면에 있는지 한 면의 면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는 없어서 예. 실제로 시세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때 조금 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실제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조금 더 좀 늦게 올라왔던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시가격을 책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세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개별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의 기준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산정 방법 자체를 네. 납세자들인 국민들은 충분히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시가격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과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것들보다는 이게 제대로 산출된 게 맞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정부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산정 기준이 된 특히 단독주택의 네. 경우에는 시세가 아닌 별도의 산정 기준 그런 가감되는 율에 대한 것들을 계산 근거 정도까지 가능한 한 말이 공개해서 네. 신뢰성을 국민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가구 주택을 해가지고 뭐 지하 주인은 1층 살고 뭐 네. 지하실이나 뭐 2층, 3층 이런 거를 이제 세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주인들은 통상 보면은 이제 그 집을 세 주고 네. 그 뭐 은퇴하신 예. 경우에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부분을 임차인에게 이제 증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없지 않은데 어떨까요? 그 파장은.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상 사실은 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독주택으로 가격 공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고령의 은퇴자들이 여러 채 이제 호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뭐 지하부터 상층부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통상은 집주인이 위에 거주하면서 네. 이제 하나의 집을 가지고 쪼개서 임대를 주는 형태라서 대부분 이제 고령이신 경우들이 많고 그걸로 이제 은퇴자금 예. 생활비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처럼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재산세나 종부세의 부담이 이게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그래도 땅을 좀 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담이 생겼을 때 일정 부분은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제 받는 그 차임을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 전가라고 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담 전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올해 100만 원이 예를 들면 세금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대로를 100만 원 월세를 올린다라는 구조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또 생길 거고요. 네. 다만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에 걸쳐서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계약할 때는 일정 부분 더 올려받는 걸 통해서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게 될 거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를 월세로 일부는 돌려서 그러니까 지금 보증부 월세로 돼 있다면 보증금을 좀 더 줄이고 월세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가처분 소득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세의 월세화를 좀 더 가속화하는 걸 통해서 세부담 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3층에 살고 뭐 2층에는 방을 나눠서 이렇게 세를 주고 1층에는 뭐 상가를 준다. 이런 게 다 그 단독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가가 일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해서 이때의 공시가격은 예를 들면 전체의 가격 중에서 상가의 면적 부분을 제외하고 상가에 딸려있는 토지 부분 제외하고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집으로 임대주고 있는 2층과 그다음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3층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90% 이게 이제 되면은 보유세 부담이 보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집값이 이제 만약에 내려갔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90%를 낮춰가지고 저 공시가격을 낮춰서 세 부담을 좀 줄여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최근은 가격이 계속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없었으나 실제로 정부의 목표 자체도 이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 안정화까지 시키겠다라고 한 거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시세의 일정 비율. 네, 시세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요 유리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공시가격도 네,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세가 떨어져서 공시가격도 전년도보다 좀 줄었다라고 한다면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도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매년 1월 1일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하반기 지나서 이제 7월달, 9월달에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에 따라서는 이제 1월 연말 연초에는 가격이 확 올랐다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그럼 그때의 가격으로 시세가 정해질 거고 공시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좀 높게 정해진 다음에 그 뒤에 7, 8월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분명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현실화율의 목표 자체를 시세 대비 100%로 하지 않고 10%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그런 측면 때문에 90%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변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 재산세는 7월, 9월 기준이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인가요? 기준 시점이니까 언제 소유한 사람한테 어느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 부과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재산세, 종부세 똑같이 6월 1일 시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부과를 하는데 그때 6월 1일 시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할 때 기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는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제 보유세 부담이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종부세를 물어야 되는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꽤 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렇게 된 요인들을 한번 하나씩 몇 가지가 있다고 하든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주택과 관련된 세금 규제들이 이제 강화되는 추세로 있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특히 이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원래 당초에는 이제 50%로 멈춰져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 대비로 결정된 공시가격 중에서 이거를 그대로 다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정 퍼센트,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80%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로 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매년 5%씩 꾸준하게 올려서 22년부터는 100%가 되는 구조이고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올라간 부분인 거고 거기에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종부세 세율 쪽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율이 소폭 좀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됐고 거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건 시세가 멈춰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90%까지 올라가는 구조.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한 시세
집값이 가격이 집값 자체가 올라가면 다른 게 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네, 네. 보유세가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세금은 보면은 잘 연구하면은 네. 절세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안이 있는데 이 공시 가격을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시세의 90%까지 올리다 보면은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달까? 절세할 이런 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전문가로서 볼 때 뭐가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좀 뭐 절세의 폭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가 그만큼 심해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게 많아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정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들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취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 새롭게 이걸 가지고 계시던 집을 정리를 하고 옮겨간다든지 하는 과정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절세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종부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이제 원래는 원칙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에서 집의 공시가격에서 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그렇죠. 다만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게 그 집 한 채 밖에는 없더라. 예, 예. 다주택자가 아니더라. 예, 그러면 예. 3억을 더해줘서 9억을 공제해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의도한 바대로 우선 바람직한 절세의 방법은 이제 9억이 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 다니지 말고 예. 장기로 보유하면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효과는 생길 거고 예. 오래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연령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네. 역시 그 공제를 활용하는 것들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의 경우에도 사실은 맹점은 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을 이제 지금 대개의 가정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소득 출처가 있는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둘 중에 하나로 한 사람이 두 채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새롭게 취득을 할 때에는 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남편이 한 채, 그다음에 배우자가 한 채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네. 역시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종부세에서는 네. 따로 계산하니까 이때의 세금 차이는 세율이 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따른 세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네. 이제 남편이 두 채를 갖고 계시다면 넘겨주시려면 증여세라든지 아니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또 높아져 있어서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새롭게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